오토데스크 랩이 2015 25번째 강좌 인테리어 공동주택의 인테리어 두 번째 강좌를 하겠습니다.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지난번에 좀 제가 너무 성의 없이 강의를 해서 좀 불만이 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의 없이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책을 보면서 했는데 이 책은 옛날 아주 구 버전을 가지고 한 거였고 저는 이제 신 버전을 갖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헤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바로 강의를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한참 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열흘 만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일인가요? 근데 뭐 지난주 초에 아마 올렸나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머님 기일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된 그 대기일이어가지고 뭐 제사죠. 첫 제사를 지내러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거의 한 3, 4일 동안은 내리 잠만 잤나 봅니다. 또 몸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제가 좀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서울 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수확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 당산동, 거기에 양천구죠? 양천구 당산동인가요? 이쪽에 BIMS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이 레빗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한데, 2009년도에 설립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한 2011년도인가 같이 일을 하려고 뻔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삐그덕거리면서 저는 이제 제주도로 넘어왔고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계속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거의 한 4년 만인가요? 5년 만인가 4년 만일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간 김에 인사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 드렸다기보다는 뭐 이제 BIM의 그 동향도 좀 알고 업계 동향도 좀 알고 그 발전 속도라든지 어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나름대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스파이 노릇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정보 새로운 것 좀 듣고자 해서 갔습니다.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학원하고는 다르게 직접 실무를 띄우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레빗과 관련된 것은 가장 월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업계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뭐 2016년도부터는 뭐 공공공사는 전부 다 더 BIM으로 수주를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서울조차도 그냥 소프트웨어 구매한 정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 특히 건축 설계 사무소들은 이 레빗을 그 스케치업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동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실제 설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스케치업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이 스케치업하고 이 레빗하고는 굉장히 다른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건데 전혀 다른 건데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이해를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분께서는 당장 레빗으로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 다각화랄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건설회사든 설계사무소든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 BIM이나 아니면 2D로 만들어주는 뭐 3D Max 작업 정도로만 이해를 해서 뭐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거는 결국은 건축주하고 얘기해 건축주가 원하는 거를 이걸 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화를 나눠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뭐 저는 뭐 모르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레빗은 단순한 그 3D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투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까지 그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유지 관리 보수까지도 모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그 무한성에 대한 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그 CAD 시스템에서 AutoCAD라는 거 나왔을 때 이게 단지 도면만 그리는 프로그램이냐 했으면은 지금은 사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AutoCAD가 없으면 일을 못하죠. 물론 그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다르죠. 마찬가지로 레빗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시적인 게 많지는 않지만은 향후 5년? 뭐 10년 정도 바라보고 빠르면 5년 안에 이제 모든 건축뿐만이 아니라 건축 토목 모든 설계에 있어서는 이 레빗이 아니면은 설계를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장 건설 쪽에 그 도양이 이제 뭐냐면 인력이 과중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한 15년 정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쪽 건설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가지고 뭐 한 4분의 1로 학생 수가 줄었다고 되죠. 그건 뭐냐면 앞으로 10년 내지는 20년 후에 근로자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물론 그 연재, 예전에는 뭐 50대 중반이면은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했겠지만 지금 그 정년이 늘어나겠죠. 근데 정년 퇴직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뭐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IMF 이후로 산업계가 재편되면서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정년 퇴직, 정년 퇴직 하시지 교직이나 공무원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건설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는 70년대 중후반부터 뭐 보통 80년대 내지는 90년대에 많이 생겼죠. 그런 회사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경력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정년 퇴직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90년대 초반에 그 뭐랄까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20년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20대 후반 군대까지 생각하면 20대 후반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25년 정도 걸려서 그분들이 지금 25대니까 거의 나이가 50이 넘었고 얼마 안 있으면은 정년 퇴직의 기간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정년 퇴직할 만큼 정직원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붙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특히 건설회사, 건설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축도 그렇고요. 뭐 독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사오정이니, 뭐 오륙도니, 뭐 명퇴니 뭐니 해가지고 정년 퇴직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신기술을 익힐 수도 있을 텐데도 그분들이 많이 그걸 못하죠. 이 레빗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 중에서 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수백만 명이 되는 50대, 60대 중에서 정말 극소수 0.1% 정도밖에 안 되는 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이런 거를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자기 본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뭐 당연하잖아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최신 기술에 늦어진다라는 거는 그 어떠 보면은 그냥 상식으로 통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내년에는 50입니다. 지금 49이고 이 레빗을 알게 된 것도 40이 넘어서 알게 됐는데 저도 뭐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제 연령대에서 저만큼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 레빗을 다룰 줄 아는 30~40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는 큰 소리를 치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레빗 사용자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흔해진 그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그러니까 올해 55세이신 분이 10년 후에 65세가 됐을 때 그분이 은퇴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 현황을 보면 75세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80 이상 넘었고 웬만한 분들은 다 90세까지 사시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20년 후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REBIT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하향평준화라 그러겠죠. 근데 자본가들은 빌딩을 짓는, 좀 집을 짓는 돈이 있는 분들은 같은 값이면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걸 원하지 구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 짓는 사람, 빌딩 짓는 사람들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손으로 그린 도면하고 CAD로 도면 그린 도면하고 그다음에 이 REBIT을 그린 도면하고 갖다 주면요 당연히 REBIT으로 그린 도면을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REBIT을 다룰지 모르니까 CAD 도면을 받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유 경쟁이고 무한 경쟁 시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REBIT의 분야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이를 떠나서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역행하는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하고 백년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날로그 좋으면 아날로그로 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겁니다. 돈을 번다는 건 뭐냐면 돈을 가진 사람이 구미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세계 모든 음식을 좋아하고 막 비싸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야지 내가 할 줄 아는 건 김치찌개밖에 없으니까 김치찌개나 먹어라 한다고 하면 그 식당이 장사가 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장사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내가 돈을 벌려면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프랑스산 와인도 갖다 비치를 해야 되겠고 뭐 미국산 쇠고기 말이 많지만 미국산 쇠고기에서 1등급인가 미국에서 1등급 최고급인 거는 우리나라 한우보다도 막 두세 배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팔 수도 있어요. 그냥 호텔 같은 경우 이런데 호텔 같은 데 보면은 값은 무지 비싼데 걔들은 절대 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걸 또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적응을 하고 현재에서도 어떤 수익을 더 높이려면요 최신 기술로 무장을 해야 되고 최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대학교 그 졸업식장에 가면은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과정 다 같이 학위 수여식을 하셨습니까? 보면 머리가 하얀 노인네들도 박사과정 통과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한글을 몰랐다고 80 먹은 노인네가 한글 배운 데 가서 한글 배우지 않습니까? 한글이 간단해서 쉬워서 그런 건 아니죠. 본인의 의지 있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진짜 민기작 거리면서 게으름 피우고, 지금 뭐, 일주일이 아니지, 더 거의 뭐 두 달째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격시험을 하나 도전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시험 응시를 해놓고, 책 한 번 안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 저도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BIMS라는 곳에 갔다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REBIT 워크북이라는 그 건축 BIM 실무 가이드라는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이 BIMS에서 이 책을 냈다고 이거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못 보고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한 시간 기다리면서 책을 이렇게 쭉 봤어요. 뭐 저는 한 시간만 봐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아니까. 근데 상당히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뭐 뜻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레퍼런스 가이드들 뭐 어떤 뭐 실무 가이드든 아니면 뭐 초보자 가이드든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최신 버전에 그러니까 2014 버전으로 아마 이게 작업을 했을 겁니다. 2014 버전하고 2015 버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뉴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고 그다음에 내용도 역시 그 실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동안 나와 있던 어떤 그 참고서나 이런 책들하고 그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 깨닫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전문적인 책들은 아직 국산 책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 레빗에 대한 그 이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한 책이 나와봐야 사실 분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을 아직 안 사신 분들은요. 뭐 하나 더 사신다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누엇보다도 그냥 외국에서 외국 서적을 갖다 번역한 게 아니라 실무를 하고 프로젝트를 여태까지 수행을 해왔던 그 현장 경험자들이 직접 만든 책들이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배경도 아마 그분들이 직접 했던 프로젝트의 그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다르죠. 그 이 BIMS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외국과 우리나라 인치와 센티미터 이런 단위 또는 모듈러 뭐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었다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밑에 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BIMS의 웹사이트가 www.ebims.co.kr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BIM 프로젝트, 여기 이제 특히 설비 강화입니다. 이게 설비에 덕트웨이라든지 레이스웨이라든지 뭐 이런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BIM 전문, 라이브러리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보시면, 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쪽에서 직접 수행을 했던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문도 있고, 예, 나주시 금천면, 뭐 이런 거, 예, 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했던 그 이제 공동주택 라이브러리, 공동주택 인테리어 관련된 그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너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바꿔보면은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 바꿈이 벌레 자식이. 아, 죄송합니다. 벌레가. 예. 자. 사실적으로 바꿔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재질이 좀 보이죠? 자, 요거 좀 이상하죠? 요거, 저기, 앞뒤가 바뀌었어요? 좀, 재질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요거 두 개가 지금 이제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는 1층 평면도에서 선택된 거에서, 아, 이게, 자, 좀 가느다랗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좌우로 바뀌었더니, 자, 원래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죠. 방향을 바꿨으면은 지금 여기가 구조체면 내부로 되어 있으면 요거 외부로 바꿔져 버리시면은 다시 원상복귀. 중심선을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구조체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예, 제자리에서 바뀌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외부냐 내부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제 중심선을 가운데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자, 이 밑바탕에 깔아놓은 도면이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숨기기를 좀 하겠습니다. 뷰에서 숨기기로. 자, 이렇게 숨기면은 이 3D 도면에서는 숨겨지지만 1층 평면 들어가면 다시 나타나요. 이게,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그 뷰에서 그래픽 재지 이걸로 하던가? 아니,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고 원래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숨기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일단은 그냥 요소로만 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벽체를 할 때 그 제가 이 벽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 맞추고 위에다가 복사하는 방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다고 그랬었죠. 뭐냐면 벽체 전체를 만들고 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개구부가 나왔습니다. 면별이 나오고 샤프트가 있고 벽이 있고 수직이 있고 지붕창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 개구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벽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 솔리드 보이드 설명한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이 솔리드에서 보이드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요 사이즈는 요 치수 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 있고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을 오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면적이나 체적에서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빠지죠. 사용하기가 편해요. 원래 그 창문이나 그 출입문 설치를 할 때 사용되는 고 보이드를 여기다가 특별히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별개의 이 벽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제 하나의 큰 벽체에다가 이렇게 개구부로 집을 넣어줘도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 이게 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면별이 있고 샤프트가 있고 벽이고 그러니까 샤프트는 바닥에 구멍을 뚫을 때 씁니다. 이 샤프트는 이 하나만 뚫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층에 나눠서 뚫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벽체도 마찬가지로 그 벽체는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벽에 대해서만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벽을 확장은 이 네 방향으로는 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경계선을. 근데 이 벽면으로 이 두께로는 안 되죠. 그럼 뭐 따르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해 놓고 아,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체 개구부는 요 하나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집니다. 그 지붕인 경우에는 지붕도 이 바닥이랑 똑같이 봐야 되는데 지붕만 별도로 이렇게 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별도의 개구부. 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되게 커서를 올려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이 왜 이래? 야. 아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일단은, 그, 발코니 부분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먼저 발코니에 난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도를 로딩한 다음에, 이 책에서는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15, 2014, 2025 버전에는요, 이 난간을 따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건축의 이 순환이라는 곳에 여기에 있습니다. 경사로와 계단 이렇게 같이 아, 이 참.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벌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벌레는 신경이 많이 씁니다. 예. 아, 이 자식이 두들겨 맞기는 맞은 것 같은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어디 빠져있는지.
잠시. 아, 미치겠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했습니다. 그 난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참고로 하는 그 레비 인테리어 디자인 실무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로딩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2024 1호는 여기 이렇게 순환이라 해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삽입에 보면은 뭐 패밀리 로드 하는 거에서 패밀리 로드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헷갈려 가지고 이 패밀리 로딩에서 난간을 가봤더니 난간은 뭐 동자 말단 받침대 돼가지고 부속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난간 자체를 불러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난간도 하나의 패밀리라든지 어떤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였는데 지금 버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난간을 해서 난간은 호스트에 배치가 있고 경로 스케치가 있는데 일단은 경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난간을 이 끝에다가 해도 되고, 보통 발코니는 이제 끝에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발코니 창을, 발코니 샤시를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무시를 하고, 중간점을 넣습니다. 근데 이 발코니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케치 선을 할 때 여러 개를 못해요. 꼭 하나씩 끊어서 해줘야지 됩니다. 이 하나 더 그리게 되면은, 그, 연결이 되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연결이 안 된 걸 두 개를 그려버리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연결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그려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일단 3D에서 볼까요? 이제 예,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난간은 보면은 그 슬라브 레벨에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그 난간 턱이 있었잖아요. 이게 450이 올라오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간 턱을 올리려면은 베이스 간격 띄우기에 450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은 이제 파묻히지 않고 난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난간에 대한 설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간 90mm 파이프가 있고 뭐 가드레일 유리 패널 하면은 유리 패널이 있는 가드레일로 바뀌어 버리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데코 타입이면 뭐 이렇게 데코 타입 있고 아마 이쁜 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는 없을 거예요. 이게 그 뭐 핸드레일 주택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일일이 다 조작을 해주고 새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그냥 간단히 900mm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촌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900mm 해놓고, 이 난간도 종류가 이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할 것이 난간 높이가 어떻게 지금 난간 9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50 올렸잖아요. 1350이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1100에서 1200인데 그러니까 지금 1350이니까 여기서 150 정도를 낮춰주는 게 낫겠죠. 750으로 해주면은 450이니까 800, 1200 정도가 되니까 그게 딱 맞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일반적인 난간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유리 패널로 한번 바꿔볼까? 1100이니까 400이니까 1550이 돼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다시 75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보기 이상하네요. 에이. 그냥 900mm 파이프로 하고 이렇게만 놔두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해주는 경우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난간 경로 스케치. 자, 이쪽 벽면 만들어주고, 여기, 이게 연결되지 않는 거는 꼭 끊어주라고 그랬죠. 자, 3D 뷰로 가시면은, 자, 이 똑같이, 난간은 똑같은 모양인데, 왜냐면 이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버려요. 이게 다른 난간이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좀 있긴 있겠죠. 자, 요거는 다시 또 450으로 옮겨줘야 될 텐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클립보드로 복사가 돼요. 요걸 복사를 한 다음에,
요게 요거 요거 유형 일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유형 일치 특성은 뭐냐면 원본을 찍고 4번을 눌러주면은 이게 따라오는 건데, 아 지금 이거는 안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거는 평 재질에서만 그런가 봐요. 그냥 450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발코니가 가운데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벽이 좀 높으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레빗의 문제점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벽은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벽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 이게 이렇게 잘려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부분을 저도 지금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좀 가르쳐. 이제 여기는 또 똑같은데 여기는 또 이렇게 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런지 진짜 전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쨌든 건축 난간을 하기 전에 간격 띄우기에 먼저 450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 간격 띄우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게 45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베이스 레벨 요거를 450으로 해줘야죠. 간격 띄우기는 내가 찍는 데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자, 이거는 좀 나중에 해결이 되게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간은 일단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때 베이스 간격을 450을 미리 입력을 해주니까 얘는 박혀있지 않고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이니까 그 보통 이제 구조체는 바닥, 구조체의 바닥은 그 슬라브 자체를 1200짜리를 쓰고, 그러니까 150짜리 그 구조체 슬라브를 쓰고 그 위에 온돌마루로 한 120 정도 설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뭐랄까 어디 보자. 어디 갔냐? 숨겨놓은 도면을 숨김 해제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욕실이 벽도 세워야 되고 여기 욕실 벽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안 했어요. 예, 이거 그냥 일단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조적벽을 쌓아야 되는데 제 벽 이 90mm 벽돌벽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벽돌이네요. 이거 내부에다가 못 쓰잖아요. 이게 붉은 벽돌은. 그냥 일반 100mm 일반 100mm로 일단 넣겠습니다. 나중에 뭐 재질을 넣더라도 내부 칸막이 벽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얘 다시 숨기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벽을 네. 보면은 여기는 오픈이죠. 그 파이프 샤프트니까. 자, 발코니 부분이 있고 욕실 부분이 있고 방이 있고 마루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마루는 마루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루용 바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바닥 건축을 넣고 일반 바닥이 150이 돼 있는데 요거 그대로 이제 원래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우리 현실적인 거에. 그래서 요거를 일반 바닥 150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합니다. 자,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아니라 강화마루, 아, 온돌마루로 해야죠. 온돌마루 120 플러스 150mm.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복제. 그러니까 이 복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 거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자, 여기는 이제 어디 갔어? 콘크리트. 아유, 여기 있었는데 이걸 콘크리트 세워 놓고 삽입 위로 옮기고. 자, 원래는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바닥 틀었죠? 비닐 구성 타일 이런 거 안 맞겠죠? 목재. 자, 나무 바닥, 마루 바닥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착색하지 마. 그리고 120mm. 원래 이거는 구조가 아니죠. 이제 마감재로 해야 되겠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에 원래는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 그 위에 몰타를 넣고 뭐 그다음에 단열재를 넣고 뭐 그다음에 뭐 자갈하고 난방 코일을 넣고 그 위에 또 몰타를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통칭으로 120mm에 나무 바닥을 얹는다 이렇게 한번 넣어본 겁니다. 두께가 270이 나오잖아요. 자, 확인을 누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루를 설치를 하는데 그 이렇게 선을 해서 선으로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선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고 이 벽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벽만큼 이렇게 벽의 선에 따라가지고 위치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수정을 다 해줘야지 돼요. 복잡하죠? 예.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 요 두 선은 뭐냐면 마루의 그 스판의 그 방향 있죠?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무판 같은 경우에는 나무결의 방향이 이제 표기가 됩니다. 오케이. 눌러서 보시면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요거를 이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단면을 딱 끊어서 한번 어디 갔어? 뷰로 이동 딱 하면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 재질에서 분명히 이 코어 경계에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이 마감재를 가지고. 그러면 120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
자, 레벨로부터 120은 올라가야지 되겠죠. 이 120만큼은 마감재로서 위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 요게 3D 뷰에 이거 저기 단면 상자 아시죠? 예. 단면 상자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면 상자를 이동시켜 가지고 보시면은 자 나무 그러니까 마감재만큼 그 120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슬라브 레벨은 그러니까 이 구조체 레벨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방을 이제 해줘야지 되는데 방은 바닥에 자 온돌마루가 아니라 이 복제를 해서 온돌 장판으로 합니다. 나무 바닥이 아니라 바닥재 대나무라는 게 괜찮나? 일단 한번 대나무로 한번 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나무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대나무로 어떤 이 개수들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하면은 안 돼요. 별도로 장판에 대한 그런 걸 만들어서 봐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다른 거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방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나중에 또 관리할 때 따로따로 관리하려면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합니다. 눈이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 대나무를 하면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모노륨 같은 그 장판지를 그냥 일단은 지금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욕실하고 발코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파이프 배관도 들어가기도 하겠지만은 뭐 온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온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보일러나, 그러니까 그 뭐랄까, 난방 코일이 안 들어가니까, 그대로 바닥을 해서, 유형 편집을 해서, 자, 복제를 하고, 놀장판이나 타일 바닥, 타일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타일 마감은 50 정도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50으로 바꾸고 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인치 유기체인데 보통은 이제 4인치 쓰는 게 낫죠. 그 모자이크 타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잘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뭐 세라믹 타일도 있고 4인치 타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명령어를 계속해서 중복해서 하려니까 참 귀찮네요. 이게 벽을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아니 바닥을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건 좀 귀찮기는 해요.
뭐야. 아, 이 두 개가 만들어졌었네요.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애매해요. 요런 부분들. 이 선이 닫혀야지 되는데, 요런 부분이 이렇게 턱 나온 부분은 무심코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벽에 달라붙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기가. 자, 어디 보실까요? 에이.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죠, 지금. 이 단면 상자 다루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남측 면도로 가서 보면은 타일 마감 같은 경우에는 50mm니까 50만 올리면 되겠죠. 레벨부터 50. 자, 온돌장판. 요거는 120을 올려야지 되겠죠. 120. 타일 마감 50. 타일 마감 50. 온돌장판 120. 온돌장판 120. 타일 마감 50. 타일 마감 50. 자, 요것만 보면 이제 요 150 구조체만 있고 나머지 잘린 이제 다 그 레벨이 수평이 맞춰진 게 이제 느껴질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벌써 한 시간이 됐으니까 세 번째 강의를 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간에 벌레가 그 중요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제가 뭐 정신을 좀 못 차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세요.